붉은 고추 같지 않아? 파프리카라고 파프리카. 자, 이렇게 봐야 보시고요. 아빠가 뒤로 빠져야 돼. 아빠 때문에 꽃이 안 보여. 뿅! 내가 보이면 되지 뭐. 뿅! 나타났습니다. 얘는 덴드르비움 유니캠이라는 앤데. 자, 아, 오늘은 작년 이맘때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제 제목인데, 카네이션 분갈이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하실 분 계시죠. 그죠?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남의 말을 듣겠느냐? 뭐 이런 그런 걸까요? 아무튼 카네이션은 분갈이를 하지 말으시라. 자, 이게 보시면은 카네이션이 얘는 뭐 한 20대송이 정도 피었어요. 그리고 먼저 피었던 애는 이렇게 집니다. 그래서 지는 애만 따주고 돌려서 따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옆에 것까지 뜨니까. 비틀어서. 예, 비틀어서 따면은 됩니다. 이렇게 따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꽃이 지면은, 그러니까 약 일주일이나 5일 전에 일했던 것이,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햇빛이 좋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주일이나. 그러면 이제 피고, 일부 피고, 일부 이제 질라고 그런 애들. 자, 이런 것들 있는데, 카네이션은, 우리 그 숙근초로 이해하시면 돼. 숙근초. 숙근초가 뭐예요? 숙근초. 쑥이에요, 쑥. 겨울에는 지상부가 쑥 사망. 그 다음에 봄이면 어떻게 해요? 봄이면 쑥 올라와서 자라는 게 쑥이잖아요. 그죠? 카네이션도, 그런 의미로. 우리 패랭이가 우리 야생에서 그 올동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꽃도 얘가, 원래는 패랭이에 위로 올라가면 패랭이를 교배해서 이렇게 품종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카네이션이라든가 패랭이라든가 우리나라만 자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위도가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기후 환경이 비슷한 데는 자라는데, 카네이션은 자, 농장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농장에서. 자,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이게 벤치 밑에 있어서 지금 이게 뿌리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뻗을 수가 없어서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뿌리가 많이 도른 아이를 빼서 분갈이를 하면은 자, 얘가 이렇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금 말랐잖아요. 일부러 제가 이거 말른 걸로 골라온 건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입을 떨고. 괴사 작용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흐느적거려요. 이거를 분갈이 해놓으면은 100% 흐느적거려요. 그러면은 그 흐느적거린 걸 없애려면 뭐요? 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밑에 부분이 가습으로 또 썩어요. 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화분이 10cm 화분이에요. 10cm. 그래서 여러분들은 꽃을 받으시면 최소한 10일 이상은 정말 분갈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꽃을 보세요. 꽃을 충분히 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야 그 꽃을 일단은 한 번은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분갈이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면은, 분갈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자, 제가 흙을 한번 이제 해드릴게요. 상토가 중요한데, 분갈이를 열흘이나 보름 이상 보고, 분갈이 해야겠다면 상토는 꼭 피트모스.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상토라고 나와 있는, 원예용 상토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찌됐든 꽃에는 맞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피트모스에다가 피트모스
농장에서는 20% 30%인데 여러분들은 피트머스를 70%, 그 다음에 펄라이트, 펄라이트가 이거죠. 네. 펄라이트 이거를 얘가 70, 얘가 30, 펄라이트 30%, 이거를 섞어서 제가 한번 섞어 볼게요. 섞는 방법 뭐 있습니까? 같은 걸로. 자, 이런 삽목판인데, 말른 피트머스는 밑에 떨어지지만, 이런 제가 적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끼 수태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뽀송뽀송하다라는 그 기준은 이렇게 짰을 때, 자, 짰을 때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랑 말랑 그 정도의 상태로, 그죠? 자,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를 하고 얘를 하나 정도를 섞으면 자, 생각보다 하얀 게 많아 보입니다. 근데 3대 1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75% 대 25%예요. 자, 조금 더 뭐 아니 요 정도 보여 드리는 거니까. 자, 이 정도의 상태로 그 용토를 만든다. 그 왜 중요하냐? 카네이션은 물을 좋아해요. 카네이션은 물을 좋아해. 그런데 얘가 뭐를 해요? 빛도 좋아해. 빛도 좋아해. 근데 이렇게 새끼들을 잘 쳐. 분홀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끼를 잘 쳐요. 그럼 어떻게? 통기, 바람도 잘 통해야 돼. 물도 많이, 빛도 많이, 바람도 많이. 어떻게 하라고요? 분갈이를 이런 화분에다가, 야외가 없으면 화분에다 하지만은, 분갈이의 정성은 어디다가? 노지에다가 심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노지에다가 심으면은 얘가 비 오면 비 온 대로, 그죠? 또 마르면 마른 대로 환경에 적응해서 꽃을 계속해서 피워준다. 그래서 카네이션 분갈이라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노지에, 땅에 밖에다가 야외에다가 심는다. 이게 끝. 더 이상 사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제 강의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상토는 이제 분갈이를 굳이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꽃이든 간에 피치 못한 사정이 아니라 그러면은 분갈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네들은 단기 작물이고 이렇게 식재가 피트머스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카네이션의 95% 이상은 피트머스하고 펄라이트하고 섞여져 있어요. 왜? 이거는 교과서처럼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었을 때 제일 잘 된다는 거가 너무 많은 경험과 교과서에 의해서 정립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를 다른 상토에다가 심는다? 다른 상토에다가 심으면은 조울성 싶으나 농장에 있는 상토가 그래도 어찌됐든 좋은 식재로서 쓴다라고 이해하시고, 다음에 이 화분이 10cm인데 이거를 우리 농장에서 10cm 화분은 12cm 화분에다가 보통 분갈이를 해요. 그런데 얘는 분홀, 새끼를 잘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잘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cm에다가 심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한번 심어볼까요? 네. 안 심어봐서. 네. 15cm에다가 심어도 꽉 공간이 꽉 차요. 그러면은 얘는 20cm 화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리가 없다든가 좀 비좁으면 몰라도 작물을 위해서는 20cm 화분에다가 심는다. 그죠? 그대로 심으시면 돼.
안 좋은 흙 써서 이걸 다 털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작년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영상이 있어요. 그게 10만 명 이상이 봤는데, 예? 나쁜 흙을 썼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뇌피셜이라고, 뇌피셜. 농장에서 아끼기에서 나쁜 흙을 썼을 것이다. 어? 또 이게 뿌리를 자른다. 이게 정말로 창피한 영상인데 내가 화나는 거는 그분이 유튜브에 그 영향력이라든가 꽃 화해를 위해서 열심히 엄청나게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잘못되면 바로 잡잖아요. 그죠? 알고도 잘못 말할 수도 있지만 모르고 잘못 말하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어? 배우면 되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영상을 그대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영상을 내려야지. 왜 안 내린지 나는 모르겠어. 그 양반.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카네이션을 10cm를 20cm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꽤 차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래서 화분은 약 거의 2배, 그죠? 2치수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최소한 5cm 이상 더 큰 거, 여는 10cm인데 카네이션이 12cm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20cm보다도 더 큰 거에다가 심어야 될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적심은 자, 얘를 밖에다 심었을 때는 적심을 크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베란다에다 놓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얘는 한마디로 야생화인데 실내로 들어오면은 허브류라든가 야생화들은 실내로 들어오면 어찌됐든 내가 봤을 때는 햇볕을 쨍쨍 본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작물한테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심을 한다라는 개념은 왜 하겠어요? 적심은 너무 키가 크니까. 키가 컸을 때도 모양이 흐트러졌을 때도 적심을 하지만은 이거를 다 하면은 환기가 안 되잖아요. 환기가. 그래서 적심은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가감하게 자르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감하게 있는 속순들을 자르면은 꼭 이거는 정해진 거 아닙니다. 어찌됐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적심을 할 때 끝머리 부분을 적심한다는 의미는 분홀, 새끼를 적심하면 새끼가 바글바글 나오잖아요. 그죠? 카네이션 여기를 적심을 하면은 이 가운데 생장점을 적심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게 한 대의 줄기였는데 여기서 세 개, 네 개 줄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심의 의미는 분홀, 새끼를 치라는 의미의 적심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적심의 의미는 솎아준다, 글자 그대로 바람을 잘 통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감하게 반 이상 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새끼들을 너무 잘 칩니다. 너무 잘 치니까 가감하게 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 작년 자, 이렇게 이렇게 적심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빵꾸 뻥뻥 뚫게 하면은 햇볕이 많이 들어가면 꽃이 잘 나옵니다. 계속해서 핍니다. 그래서 적심은 어떻게 한다? 적심은 많이, 그죠? 많이 적심한다. 적심은 많이. 과감하게라고 하세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죠? 많이 해서 다 자르면 또 안 되니까. 과감. 좋은 단어네. 과감. 그 다음에 삽목은 어떻게 하느냐. 삽목은 오늘은 여러분들 밝은 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저것도 보여드리자. 10초만. 아, 이거 그리고 작년 가을에 국화를 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국화가 있을 텐데 국화를
똑같은 방법으로. 자, 자, 어, 예, 어. 요거, 요걸 보여드리려고. 아니, 여기. 아니, 국화, 맞아. 국화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분갈이를 그러면... 하시는 타이밍이 다 딱 맞잖아, 지금. 어, 어. 국화도? 어, 사셨으니까 우리가 애프터 국화하고, 서비스를 해야지. 어. 국화 카네이션들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수꾼초 개념이니까. 네. 얘가 지금 이게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말랐어요. 예, 하... 말랐어요. 그래서 얘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물관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밝, 이제 목초액을 이제 처리한 거죠. 어저께.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어젠가요? 며칠 됐어요. 네, 네. 여기, 예, 아무튼. 여, 여기 옆에도. 예, 예. 네, 거기. 아니요, 이쪽은 아니에요. 그쪽도 어, 아니에요? 아, 이쪽은 아니에요. 요거, 요거에 불에서 어찌됐든 간에 조직을 태웠다. 태워서 이제 상처가 딱지러미가 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삽목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삽목은, 요거 흙을 좀 더 하나? 아니, 그냥 여러분 보여드리게. 보여드리게, 요렇게. 원래 이런 판에다가 하죠, 삽목을, 예, 농장에서. 요, 요거보다 흙의 두께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예? 원래는. 예, 자, 요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아니요, 화분에다가 그냥 해주세요, 하나. 왜냐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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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요거. 어, 집에서는 화분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삽목판 스티로폼이라든가. 뭐. 근데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있나? 이렇게 큰 거? 자, 스티로폼도 여기 옆에가 빵꾸가 났는데, 여기도 삽목할 때 밑에도 빵꾸가 나서 조금 바람이 통하게 해주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자, 여기다 삽목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 삽목의 기본은, 예, 장미 삽목한 거, 이런 것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자랐는지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못 보여줍니다. 저희는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만 하고 우린 이거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지가 살면 살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해서 삽목을 할 때 그냥 가감하게, 가감하게 이렇게 쑥 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본 원리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삽목을 하는데 여기는 잎만 자르면 이 안에서 속잎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안에를, 이 안에를 잘라줘야지 돼요. 이 안에를. 그래서 생장점이 나가게끔 해서, 자, 이렇게 꼽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파리를, 이파리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파리를 자르는 거는 증발량을, 그죠? 뿌리에서, 어, 뿌리에서 물을 흡수를 못하니까, 잎이 많으면은 수분을 뺏어가니까 그 수분을 뺏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잎수의 연면적을, 잎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세 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좀 있으면 가운데서 새순이 나옵니다. 그거는 생장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인장 같은 것도 우리가 위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생장점이 나가지 않아서 그랬어요. 제가 못 찾아요. 달근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 아. 여기 있잖아요. 자, 제가 이게 한 400m 정도 돼요. 400m. 아니 이게 얘가 지금 샜어 좀. 어, 샜어? 어. 이거 왜 바람이 샜어? 바람이. 근데 걔가 원래 새요. 아, 좀 새요? 네. 아무튼 이게 400m 정도에 되는 400cc.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리터짜리보다 반 정도 되는 거죠. 자, 얘가 60cc 정도 되니까 이 눈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눈금에서 여기서 약 두세 방울만, 하나 둘 셋, 예, 요렇게만 타도 거의 이 1000배가 되는 거잖아요. 400배가 되는 거네. 1cc만 타면은 40cc. 물이 막 떨어지고 1000배. 난리 났어요. 아, 지금 이게, 빨리 해주세요. 아, 이게 깨진 병이에요. 아무튼, 예. 1cc, 그죠? 1mm를 타가지고, 자, 이런 용기라든가, 자, 여기다 붓읍시다. 자, 그래서, 이게 밝은재예요. 그래서, 밝은재, 여러분들이 제가 안 해봐드렸는데, 자, 이거를, 자, 이렇게, 얘는 초화잖아요. 초화. 초화는, 오랫동안 담그면 안 됩니다. 이거 길어야 뭐 30초 1분 그 이상 담으면 안 돼요. 나무는, 난이라든가 나무는 뭐 5분 10분 담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꼽으면 돼요. 그냥 그대로.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자, 얘도 축축해야 됩니다. 장미 삽목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최소한도의 바람은 통하면서 축축해야지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삽목할 때
축축하고 플러스 온도 통기 통기 플러스 습도 습도가 축축이잖아요. 예. 이 축축은 식재. 이 습도는 공중 습도. 어? 그러니까 여기 축축한 거는 여기 밑에다가 물을 좀 이렇게 좀 뿌려주란 얘기고, 이 공중 습도 얘기하는 거는 자 이런 분무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하루에 뭐 두세 번이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스프레이해 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조건을 하는데 여기다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봄 가을에 좀 서늘해야 돼요. 너무 덥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차광이다. 차광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한 반 이상 한 70% 차광이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다 됐다 그러면 이거죠. 이렇게 덮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차광망이라든가 우리 옷 그 이렇게 여름용 망사 같은 옷 있죠. 좀 뭐랄까 그 왕골 같은 거. 아무튼 대나무 바구니 자리. 맞아 그 대나무 자리. 뭐, 대나무 자리 같은 거 그런 걸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서 저런 거 같은 거 이렇게 어찌 됐든 차광을 해서 빛을 가려준다. 그래서 서늘하다라고. 여기 그렇게 구멍이 있으면은 많이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30초 안에 정리를 할게요. 카네이션 분갈이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대신에 열흘이나 보름 정도 꽃을 충분히 보신 다음에 지는 것들은 따주시고 노지에다 그냥 심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분갈이 할 때 상토는 꼭 피트머스를 사야지. 시중에는 피트머스가 많이 비싸지 않은데 살짝 비싸기 때문에 코코칩이라든가 코코피트 이거를 사시면은 안 된다. 그래서 피트머스하고 하얀 거 폴라이트 모래 대신이에요. 바람 통하라고. 그래서 그걸 한 7:3 정도 심어서 관리를 하시면 좋다. 아 블루베리용 말 그 블루베리용도 그 블루베리용은 안 돼. 블루베리용은 그 어지간하면은 나무예요. 그거는 약산성이라서 그 피트머스는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코코피트보다는 그게 낫지요. 아니요, 그거도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예, 걔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무용이요, 나무. 나무는 척박한 데서도 잘 자라요. 자, 이거를 적심을 많이 해주는 거는 아까울 게 아니라 가감하게 해라. 그 다음에 삽목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 엽수를 줄이고 생장점을 확실히 제거한 이후에 밝은 재가 있으면 밝은 재 해서 심어도 된다. 아, 밝은 재 없어도 돼요? 예, 밝은 재 없어도 잘 됩니다. 자 이게 해봤는데 안 되니 뭐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얘는 잘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해보시면 금방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차강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외 영상을 보면은 뭐 진짜 몇백만 명씩에 보는 특히 동남아시아 태국 막 이런 데서 올린 영상들에 보면은 걔네들은 뭐 코코넛 껍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쓰잖아요. 나쁜 줄 알면서 쓰고 자시고가 아니요. 걔네들은 그냥 널려 있는 게 그거니까 좋든 나쁘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피트머스는 그 사람들이 피트머스는 선진국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만 생산되는데 피트머스를 비싸게 사서 할 정도의 그 필요성이라든가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걸로 하는데 안 되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온도도 높고 공중습도도 우리랑 다르고 그래서 걔네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잘 되는 날씨지만 우리는 인공적으로 우리가 일교차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중에 어찌됐든 우리가 마음을 전해서 카네이션을 했는데 어머님들은 간혹 모르고 이렇게 분갈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갈이를 하셨다 그러면은 물을 충분히 주시고 햇볕을 충분히 주셔서 잘 관리하시되 분갈이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이 포트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보시는 게 정답이다.
네. 뭐? 노란색 하이포넥스 주시면 안 됩니다. 아, 그 얘네들 비료 특별히 주실 필요 없습니다. 비료. 그리고 정말 비료를 정말 비료 욕심이 난다 그러면은 물 대신 그 진짜 쌀뜨물 정도 주시지. 거기다 뭐 노란 병에 있는 거 꼬꾸로 꼽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스모코트 준다? 아, 권장사항 아니에요. 권장사항 아니에요. 그냥 이거가 비료기가 예, 조금 예, 있어요.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아무튼 삽목을 할 때는 무비가 제일 좋은데 이 자체 그 그냥 비 맞고 뭐 하면은 야에 있으면은 자체 미네랄만 가지고도 잘 자랍니다. 예. 세월농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아, 그리고 이거를 또 즐거운 어버이날 좀 이거를 피트모스랑 또 펄라이트를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차라리 섞여 있는 거를 달라고 그러시면은 카네이션이나 그 국화를 우리가 작년에 했으니까 국화를 AS 차원에서 하신다 그러면은 그거 용으로 제가 따로 이렇게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또 이것만 또 10만원어치 주문하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많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분갈이는 안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뿅 한 번 더 해요. 뿅 한 번 더 뿅. 예 뿅. 뿅 한 번 더 해요. 뿅. 예. 예. 오늘 날씨가 아침에는 안 좋았는데 그 드라이브 하기 좋은 날씨에 부모님이랑 외출하세요. 외출 마스크 쓰고 외출하시면 됩니다. 네. 야외로 공 환기 잘 되는데 하셔서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네. 드라이브만 하세요. 드라이브만. 네. 뿅.